라임 사태 속보 이어갑니다. 이 사건의 핵심 인물, 돈의 흐름을 꿰고 있는 걸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자산 운용 부사장이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. 로비를 했다면 누구한테 얼마나 했는지, 그동안 도망은 누가 도와줘서 한 건지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장훈경 기자입니다. 그젯밤 서울의 은신처에서 전격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. 영장 심사를 포기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라임이 투자한 상장사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혐의로 같이 체포된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구속됐습니다. 금품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? 왜 도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라임의 돈줄로 불리며 로비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내일 영장심사를 받습니다.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는데 횡령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겨져 라임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경찰은 또 이들이 체포 직전까지 2주 동안 숨어 지낸 서울 성북구 빌라를 계약한 사람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는데 도피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한 달 먹어보겠다 했어요. 이상했죠. 건장한 남자친구였는데 나 가지고 뭐 하고 있나. 가족도 안 보이고. 핵심 인물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. SBS 장훈경입니다.